날씨 너무 좋네 오늘. 아, 날씨 너무 좋아. 강아지 호텔, 그리고 유치원, 그리고 빨간 날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여기는 애견 카페를 한다고 하네요. 아,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이 강아지 풀이구나. 날씨 너무 좋네, 오늘. 아, 날씨 너무 좋아. 아우. 아. 강아지 목욕하는 데구나. 외드가게. 아, 강아지 목욕도 하고 세탁실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. 여기는 호텔. 한개 한 마리 자고 있다야. 달마시안 맞나? 응아 샀네. 응아. 날씨 너무 좋다. 날씨 끝내주네, 끝내줘. 여기 광교산 자락인데, 여기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심은 게 아닌가 싶은데, 여기도 온천지에 밤나무입니다, 밤나무. 네, 이제 가을이라 이제 밤나무들이 갈색으로 막 이거 가고 있네요, 밤들이. 이 글래핑장처럼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네, 이게. 이야, 좋다. 그래도 이제 물 깨끗하게 담으면 강아지 수영할 수도 있고. 여기도 애기 제한이 있나 모르겠네. 이거지, 이거. 조금 날이 좀 더 추워지면 제격일 것 같아, 이거는. 아이고, 아이고. 사람 되게 좋아, 얘도. 얘네 다 목욕 어떻게 시키지? 아, 뒤에 그 목욕시키는 데가 있더라. 아야야. 구름이. 구름이. 얘는 꼭 무슨. 얘는 꼭 무슨. 무슨 뭐 귀부인 같아, 귀부인. 너무 예쁜데? 사람 너무 좋아한다. 구름이 사람 너무 좋아하네.
때는 절대 못 들어가요. 얘를 느꼈어요. 야, 야 말 된다 그거. 어쨌든 그. 이야, 너 잘 생겼다. 야. 응? 잘 생겼다. 너 무슨 귀부인처럼 생겼냐? 여기는 강아지 호텔.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다 밖에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. 넓네. 그리고 이 공간은 아마 강아지 입소문 같은데. 희망이. 원견에 지금은 다섯 마리인 거거든요. 어, 귀여워라. 어디가?